안녕하세요. 행복한 꿀 하나다행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박토 언박싱 시간입니다. 아이고, 우리 양이 왔어. 내려오세요. 네, 사박토가 왔어요. 그래서 언박싱으로 보여드립니다. 잠깐 비켜봐. 위험해, 칼. 나와. 자, 요거를 뜯으면, 저는 이제 요새는 원팩이라고 해서 하나에 이제 모든 그 대용량을 포장을 해서 더 많이 양을 주시는 건가?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해서 원팩으로 해서도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소개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와요. 그냥 하나로 안 오고 이렇게 와요. 여기 사박토거든요. 사박토고 여기 아유 비 맞았어요. 비 맞았어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비를 맞췄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피트모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이렇게. 보비력이 뛰어나고 병충해 묵은 상태, 균이 없어요. 피트모스. 그 다음에 보스럭 뛰어나고 보스럭은 수분의 보유력 자신의 무게 20배나 달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다, 카피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다 이렇게 넣어서 박스에 넣어서 드리는 것 같아요. 통기성이 훌륭하다고 써있고 생명 유지력 좋다고 하고 블루베리용 피트모스 pH 4에서 5의 산성토에서 잘 자라는데 블루베리 장미 뭐 원예용 피트머스는 가벼운 사박토 유기농. 그러니까 이게 블루베리는 약간 산성 토양이고 원예용 피트머스 이거는 이제 다육이를 쓸수 있는 다육이를 쓸수 있는 유기물 용토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써놨고요. 거기다 이제 코코피트를 생산하는 국가는 뭐 이렇게 있고 코코피트 피트머스 뭐 다르죠? 코코피트의 주성분은 상토 채소나 뭐 코코피트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드시면 보기로 피트모스 코코피트에 대한 설명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거는 피트모스에 대한 그런 피트모스로 만든 상토고 코코피트는 써 있어요. 잔뿌리가 발달하지 못하고 이런 단점들도 써 있고 상추 이렇게 배종 어 배추 모종을 씨앗을 발화시키는 토양이 코코피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피트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코피트와 피트모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상토는 코코피트가 주 원료인데 이거는 피트모스로 만든 사박토입니다. 사박토고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 아우 야옹아 나도 봐 나와봐 다리야 자 이렇게 네 봉지가 들어왔어요. 네 봉지를 하시게 되면 고양이가 다 풀어놨어요. 자 이거 이렇게 7리터짜리가 들어가요. 이게 하나가 7리터짜리가 이게 쌀 10kg의 봉지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번호는 여기 있는데 이게 하나에 2만 원이거든요. 2만 원이고 두개 하면 더 깎아줘요. 4만 원이야 되잖아요. 그럼 두개 하면 3만 8천 원이고 세개 하면 또 DC가 또 돼요. 세개 하면 5만 3천 원. 네개 하면 6만 7천 원. 이렇게 네 봉지. 그래서 네 봉지를 받았고요. 하나를 받더라도 무료 배송으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써보실 분은 하나만 받아서 일단 써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더 주문하시면 그러니까 작은 봉지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원팩으로 주문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떠서 필요한 만큼 써도 되니까 따로따로 봉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양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한꺼번에 받으셔서 쓰시면 되고 이게 그 분갈이 피트머스로 사박토로 하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안 해도 된다고 해요. 영양이 충분하고 뭐 보비력 보스럭이 좋기 때문에 뭐 얼굴도 작아지지 않게 하고 목대도 그렇게 굵게 되지 않고 하엽도 좀덜 생긴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저도 지금 4월부터 쓰고 있거든요. 올여름 너무 더워서 좀 많이 보내긴 했는데 사막토에다 심어놓은 게좀 있어요. 가을에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좀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질지 저한테 구분이 되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래쪽에 내려오는 사막토는 풀분에다 제가 사각지에다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애들은 이제 예쁘지고 그러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열었어요.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이 사각지를 열어봤더니 이런 흙이에요. 피트모스가 많이 들어갔고 이렇게 주먹으로 꾹꾹 누르면 사박사박 소리가 나요. 약간 수분감이 있네요, 흙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심으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심으려고 지금 뭐 준비한 게 있는데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뿌리 말린 거, 꼭그 쪼꼬에서 데려온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박뒤에다가 넣어서 해볼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시고, 저도 저 분갈이 이제 뿌리 커팅한 거 쪼꼬에서 저렴하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거를 이 사박뒤에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냥 복도 안 하고 배수증 안 깔고 그냥 바로 사박뒤에다만 올려서 비누분에다가 해볼게요. 자, 이 창이에요. 이 창을 제가 뿌리 다 이렇게 커팅한 거 말렸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화분에다가 사박뒤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하거든요. 흙만 넣고 그냥 쑥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심어볼게요. 간단하죠? 자, 사이즈가 각각이라서 그냥, 잠깐만요. 깔망을 좀, 촘촘망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촘촘망. 배수층을 안깔 거니까 촘촘망을 하나씩 더. 제가 이게 잘라놨거든요, 미리. 이렇게 쓰려고. 여기다가 그냥 흙만 채워요. 비나분이에요. 이거 올해 보내놔야 돼, 비나분. 이대로. 쉬운 게 이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쪼꼬에 마야 돼요, 창이. 그냥 이렇게 그 담아서 봉긋하게 담아서 뿌리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이대로 놓을 거예요. 봉투도 안할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꽂아주고. 이게 끝이거든요, 분갈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면 애들이 뿌리 잡고 하면 잘살 거예요. 너무 쉽죠? 뿌리 커팅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올려놓으면 돼요. 배수층도 안 했, 그것도 안 했어요. 이거 이름표 어디 갔어? 이름표. 애들이 이름표만 떨어지네. 이름표 안 됐네. 사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블랙팬서 같기도 하고, 마지스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심으면 되세요. 이것도. 좀 작은 거는 꽉 차게 넣고 그냥 이대로. 저는 키우는 환경이 어디냐면 키핑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키핑장이에요. 여러분하고 가장 좀 베란다 환경은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제가 언제지? 여름에 이 뿌리 다 잡았어요. 여름에 제가 쪼꼬에서 데려온 아이들 창들 그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그거를 다 심고 그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뿌리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더운 여름에 심었는데도 애들 괜찮던데요. 근데 그게 흙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고요. 흙이 여름에 다른 애들 다 분갈이에도 갔는데 그거는 뿌리 잘 잡혔던데요, 지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얘는 살아있네. 제가 그랬거든요. 자, 얘는, 얘도 지금 말렸어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이대로 그냥 꼽아놓을 거예요. 이거는 샹송이라는 아이네, 샹송. 이렇게만 넣을 거예요. 이거 자구띄어서 주신 거거든요. 자구띄어서 판매를 했던 쪼꼬의 마에다, 이게. 이것도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사박토로만. 사박토로만 이렇게 넣고. 두창을 심어볼게요. 그냥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넣어요. 얘가 프라다. 뿌리 잡을 때까지 놔둬요. 자,
요게 이제 분갈이 끝입니다. 해볼게요. 끝까지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심었는데, 와, 이거 엄청 많습니다. 그냥 사박트에다가, 올려만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이 사박토예요. 뿌리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만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방그늘에다가 햇볕 강하게 쬐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옮겨놔서 이제 뿌리를 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마사는 안 했어요. 복토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뿌리를 내볼 테니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뿌리 없는 거를 이렇게 심은 아이들 잘 성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키워보고 싶네요. 진짜 간절히. 잘, 얘들아 잘 크거라. 알았지? 응, 부탁한다. 자, 이거는 저기 제가 자리를 잡아서 자리 찾아서 그 자리로 옮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분갈이는 이렇게 초코의 마이닭에서 자구 띄어서 데려온 아이들 말려가지고 이렇게 사박토에다가 심었고요. 사박토 언박싱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사박토 주문은 연락처 올려드리니까 그쪽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쪼꼬다육의 자구 떼어놓은 고급들, 고급 창들이거든요. 모주가 고급들. 그러니까 모주를 보고 사장님께서 그거를 데려와서 번식을 시켜서 키워낸 아이들을 또 자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떼어낸 거예요. 다시 이제 심으시려고. 그런데 그냥 그대로 이대로 자구 떼어갖고 2, 3일 정도 말렸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판매하는 영상이었는데 그거 제가 데려와서 보시기도 하고 지금은 분갈이 하는 모습 잠깐 보여드렸고요. 사박토 모습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